자, 뾰팽면의 fx가 뭐 그림은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1,0행진하고 곡선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로그 함수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 더하기 y시기가 있다. 직선도 그려져 있고요. fx 위에 서로 다른 두점 ab에서의 접선이 있는데 그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정삼각형이 되도록이라고 합니다. 되도록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L이랑 60도 각도 이루면 되겠죠? 60도 되려 그러면 접점 찾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대략 저이 정도 하면 60도 비슷하게 인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삼각형인데 접선이니까 요 위에 정도 어디 있어야 될것 같고 여기서 60도 되게 대충 좀 맞춰봅시다.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한 느낌이 좀 드네요. 요쪽 이런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는 위치는 상관이 뭐 여기서 뭐가 크다 그런 말은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여기를 알파가요? A 여기를 A에 알파 콤마 F알파 그 다음에 여기를 B 베타에 F베타 자, 이둘 중에 임의의 어떤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의 기울기는 뭐 m이라고 표현할까 기울기 m1 합시다 m1은 탄젠트 뭐겠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둘을 나누어서 두 직선, 노란 직선, 파란 직선에 대해서 뭐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둘 중에 일단 아무거나 일반론적인 임의의 아무거나 여기에 대한 직선 한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가 뭐 K 할까요? 기울기가 K다. 라고 하고, 그럼 이 기울기 K라는 사실과 여기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사실이 어떤 형태로 정리가 돼야 될까? 우리 공식에서 탄젠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게 되면, 1 더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표현이 될 텐데 우리는 60도만 되면 되지 베타가 큰지 알파가 큰지 아직 그림으로도 잘 모르니까 L이랑 뭐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뭐가 큰지 그걸 잘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서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면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서 탄젠트 대신에 우리 기울기 쓰면 되는 거죠. 우리 그 책에서 공식으로 보면 1 더하기 m1, m2, m1, 마이너스 m2 이런 형태로 기울기를 가지고 탄젠트의 그 사이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랑 같다라고 볼 테니까 여기다가 요걸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k랑 얘랑 그렇다면 m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1 더하기인데 더하기에서 얘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생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에 k 절대값 닫고 얘가 60도가 되면 되죠.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뭔지 몰라도 60도가 되면 되겠다. 3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다. 루트 3이 되면 되겠다. 절대값 하기로 했으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분자는 플러스를 바꿔도 상관없겠네요. 옮겨보면. 자, 그러면 절대값이 넘어가서 얘를 넘겨서 식을 적을 때 플러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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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되고 상관없겠다. 요 위에는 이따 분자는 플러스로 적겠습니다. k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얘가 부엌 넘어가서 루트 3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k가 곱해질 건데 절대값 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1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번에 적을 수 있겠죠. 한번 나누어서 적어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면 요거 정리는 한번 더 하고 갑시다. 뻘마 루트 3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3에 마이너스 2분의 3k다 라는 정도까지. 그럼 식이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플러스인 경우, 첫 번째로 플러스인 경우는 k 더하기 2분의 루트 3은 루트 3에 마이너스 2분의 3k다. 자, 넘기면 2분의 5 2분의 5는 2분의 3이다. 2분의 5k는 넘어가서 2분의 루트 3이다. 이 약분하고 그렇다면 k는 5분의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음수일 때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분의 3k이다. 그럼 요거는 반대로 넘겨야 되겠네. 반대로 넘기면 2분의 1k는 2분의 3 루트 3이다. 그렇다면 k는 3 루트 3이다. 요거는 조금 작아 보이고 요건 좀 굉장히 가파른 형태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k가 이건지 이건지 몰라도 그냥 일단 미지수로 두고 풀었더니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우리는 노랑 파랑에 대해서 굳이 위치를 여기고 얘가 얘보다 기울기가 커야 돼요, 얘는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두 가지를 동시에 구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굳이 맞춰 준다면 노란색이 아마도 여기가 기울기가 3 루트 3인 것 같고 여기에는 좀 완만한 형태니까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한 기울기가 5분의 루트 3인 이런 형태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울기를 구했다가 무슨 말이냐 그러면 f'x가 고정이 되어 있겠죠. fx가 조식인데 f'x는 x분의 루트 3이잖아, 맞죠? 그렇다면 기울기를 알려주는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접점을 알 수 있으니까 여기서 옆으로 바로 적을게요. k가 5분의 루트 3이다. 그렇다면 알파 f'의 5분의 루트 3이면 여기 베타라고 맞춰줍시다. 우리가 뭐 가정을 한 거지만 f'의 베타가 베타분의 루트 3인 건데 베타분의 루트 3 요겁니다. 얘가 얼마냐 그러니까 기울기 5분의 루트 3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베타는 좌표가 x좌표는 5가 되는구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f'의 알파 위치는 우리가 정한 거고요. 얘는 여기 미분식에 의해서 알파분의 루트 3인데 얘가 값이 어디나요? 3 루트 3이더라. 그럼 이 루트 3 약분하고 역수하면 알파는 3분의 1이더라. 그렇게 해서 알파 베타를 찾을 수가 있다. 최종적으로 둘을 더하면 6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둘을 더하면 3분의 16 맞죠? 그러면 32가 다른가요? 32 되겠네요.